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11월 20일. 오늘의 작품 연설명상 들어갑니다. 3분 연설명상. 이 3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수가 노래를 하나 하게 되면 대체로 3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3분 속에서 모든 걸다 표현할 수 있어야 철학적인 의미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튼실해지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시켰을 때, 처음과 끝, 시종을 분명히 하고, 하나의 대나무의 마디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의미, 삶은 또 사명감하고 이어지죠. 운명적 사명감. 사명감으로 삶을 살아간다. 예, 굉장히 뜻이 있고,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일단 작품 간단히 설명합니다. 일시무시일 시작합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셋으로 나눠집니다. 무진본, 무는 이 영이 될수 있겠죠. 최초로 한민족이 영을 뭘로 표시했느냐? 무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무, 없을 무자. 그래서 이 무자가 인도가 아라비아 숫자를 0을 만든 게 6세기 무렵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0을 쓴 것이 무자로서 우리는 그걸 대체를 한 거죠. 예, 무. 무는 없다는 거죠. 예, 없는 건데, 그 없는 속을 우리가 표시하기를 이제 0으로, 숫자 0으로 표시하고, 0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심성, 영혼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영이 많을수록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으로 하야 삶을 영으로 묶어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이 나의 어떤 형체를 이루고, 그 형체 속에 이제 바탕은 태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에 또 눈이 있다, 눈. 그 눈, 태극이 생긴 그 눈, 그 눈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사가, 삼이 되는 이치를 얘기하는 삼. 이게 이제 삼수. 수는 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삼으로도 표시가 되는 게 사가 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삼수가 되겠죠. 사수, 삼수. 사가 삼이 될수 있다.
생명의 죽음 속에서 물로서 삶이 될수 있다. 그 맑을 청자, 이 맑을 청자가 어질인자하고 어우러져서 이제 사람이 펼쳐내는데, 이 어질인자는 동방예의지국의 동방의 등불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의 강제로 이렇게 당했을 때, 강점을 당했을 때, 그 마지막까지 증산 동학에서 얘기하는 게 증산 강증산 강일순이 얘기했던 게 어질인자. 일본 사람들한테 다 넘겨줘도 어질인자만큼은 이 동방의 주인으로서의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건 다 넘겨줘도 어질인자만큼은 안 된다. 그래, 그 청인의 그 근본자리 뿌리 원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인데, 마음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 몸은 하늘을 향하고,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평화는, 평면은 이 사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사계절이 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자리. 결국 이 마음과 몸은 물질이다. 물질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미음이라고 하는 사각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음과 양이며, 부부며,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몸마음이 하나인 그러한 현상 세계. 그렇게 됨으로써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겠다. 빈몸, 별몸, 별빛. 별빛의 꽃송이가 된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아름답게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가 별빛 꽃송이로서 인간의 이 몸뚱아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철학이며 진리이며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 4, 5, 6에 가서 이 몸뚱아리는 대장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대장부는 하늘과 땅을 뚫어내는 사람의 돌을, 그러한 재단을 만들고, 그러한 운동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다루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율곡이 기원전 8,937년과 그리고 2002년 경자년 11월 20일에 단정하기 수결을 했습니다. 수결에 역시 여기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역삼각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몸체,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단정하게 살고, 그 결과, 이 하늘을 향한 정삼각형이 하늘을 향하고, 그
하늘이 그 삼각형이 결국 낳는 것은 우, 공, 무라. 이것을 만들어서 원만한 공을 만들고 원만한 무를 만들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3분 연설 명상 마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 명상합니다. 3분 연설 명상을 완성을 해서 감정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새천봉선인전에서 보아라 찬란히 쏟아지는 영, 마음 가난한 자 보아라 생명권 태워라 버려라 저 언덕을 위하여 당기 4325년 임신년에 정월에 천봉선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992년 당기 4325년 3월 9일에서 14일 장소는 부천 원종동 사거리 목천빌딩 1층에서 후원은 부천 축협 원종지수하고 타임 인테리어에서 이제 그 이제 중에 카탈로그에 이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작품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것들 쭉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보면 병신생 광운대 졸업하고 해암 학인으로 돼 있고 1975년 여의도 개인전을 하고 한국종합예술대전, 율곡예술대상전, 국제미술대전, 현대미술대전, 해암자빈이 1988년으로 되어 있네요. 즉시 천부경 울품으로 등단해서 1990년 우리문학 겨울로 그리고 1991년 이 천봉으로 되어 있고 의식의 확산전 부천시 홍보전시관하고 북경 사범대 초청을 해왔고 상고사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 북경 천단에서 천재를 지내고 신앙송 및 개인전 연작시 연재라고 여기에 되어 있고 새 천봉선인전에서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청구시 동인 한국자유문인협회 한국상구사연구학회 오성연구학회 연구위원 3년은 주인 그래갖고 천봉선방에 이제 부천시 원정동 206 성지아파트 204에서 이제 그 당시 하고 여기서 이제 쭉 그 시 천부경 울품에서 나온 것들로 유불선 하다로 먹고 가슴속에 지어놓은 현미한 도 있으니 모든 것이 여기서 비롯되고 여기서 완성되리라. 천재 황국에 맑은 소리 들린다. 환웅천왕께서 개천하시고 백성을 교화할 때 베풀었으라. 모든 조화는 하나에서 아홉 가지 무궁화꽃 피고 지는 이치만큼 시우러지고 눈 감아도 화는 하늘나라 모두 가야 할 우리 꿈나라다. 설령 그대의 잠못 짤째 지어도 니우침은 반겨 흰옷 다시 입게 하리라. 흰옷 입은 사람들아 우리는 죽어서라도 동이서울 천산으로는 돌아가야 한다. 누굴 탓하랴 모든 잘못 내 가슴으로부터다. 형제간 실타래를 푼다. 마리산 어머니 뜻 만리장성 그림자 깨운다. 가도 가도 끝없는 길 앞선 자 누구 시줄 날줄에 걸려 천부를 새기고 있다. 하늘 땅 사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공부는 천지를 연결하는 장구의 길이다. 미연한 천지는 우리들의 스승되어 어리석은 자의 머리에 늘 해초리를 내려치고 있다. 우주방 알몸은 흰빛이오니 그래서 조선 사람 흰옷 입었다. 어둠 벽 뚫고 피탄을 우르러 처음 된 사람 흰빛 아들이었느니 선통하여라 선통하여라 선통한 자 동임에게 짚을 것이다. 앞날 환히 밝을 것이기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란한 하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거룩하시고. 없으면 북쪽을 아니지 저기에 해님을 향하여 경례 주수
바로 자 정면으로 왼발 벌리고 일태극기 마세이. 자 이렇게 3분 이상, 9분 이상 있습니다. 9분 이상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일태극기 마세요. 이황극. 삼십무구향. 일태극기 마세요. 자, 바로, 자, 예, 우리 동네 고강동에는 청룡산이 있죠. 청룡산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100m도 못 돼요. 그 정상에 천재지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천재지단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고강동 수주공원이 청룡산에 거기에 천재지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했느냐?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해님이 떠오를 때 해님한테 감사하다고 서쪽에 달님이 뜨면 달님한테 또 감사하다고 이 세상을 화평하게 아름답게 축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상 성경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네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무엇 때문이냐?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5, 6 7, 8, 돌리고, 9, 하고, 예, 이게, 바로, 예, 이러한 모양새로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시방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몸은 비록 나이가 들수록 무너져 가지만 마음만큼은 시방세계를 향하여 열심히 더 나은 별로 향해 갈수 있는 몸과 마음을 빛의 몸을 만들어 낸다. 어이! 바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3분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